거부권 행사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지. 윤석열이 알고 했겠느냐고. 그 내용이 뭔지 이런 거뭐 신경도 안 쓰고 일단 주변에서 몇 사람이 국무총리하고 다른 몇 사람이 거부권 이거는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파악 못하고 일단은 거부하고 본 거잖아. 이재명이 내놓은 거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라면 더더군다나 이래저래 거부권 행사를 한번 해보자 한 거잖아.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얼마나 무게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데 그냥 덜컥 해놓고 나면 앞으로 거부권 행사를 남발을 할 거라는 징조거든. 거부권 행사라는 게 뭔가 봐봐. 그냥 국회를 무시하겠다라는 거잖아.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자기가 거부한다는 거니 요새 국회도 안 가고 그러니까 야당들을 만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국회 없어도 된다 식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봐. 옛날부터 나오는 말 중에 그 양곡법이니까 곡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 있잖아. 곡간이라는 게 모든 국민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농민들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 정부가 양곡을 어떤 상황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로 쌀을 잘 비축을 해놓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 농민, 이렇게 지금 남아 돌아갈 때 그런 거다 비축을 해놔야지. 그러면은 어디 다른 나라에 이북에 생색내기도 좋고, 나눠주기도 좋고, 그돈 얼마 안 들이고도 할수 있는 아주 쉽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생색이 나는 일이거든. 근데 그거를 삐뚤어진 마음에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부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부를 해놓고 나면 얼마나 많은 거를 잃는지 이제 깨달을 거라. 자존심이 상해서 배를 꼬여서 그렇게 했더니만 이게 이렇게 삐뚤어져 가는 거구나. 이제 곧 알게 되거든. 왜냐? 그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는데 정부 곳간이 비면 그리고 국민들은 넘쳐나는데 그게 싸서 돈으로 환산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잘 흐르지를 않는 거잖아. 그럼 어디서는 썩어 나고 비상으로 필요할 때는 없어. 그러니 나라를 믿을 수도 없고 그 국민들은 처치곤란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만나면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게 아니라 흉흉해지는 거지. 우리 흉흉하다 그러지. 그럼 인심이 흉흉해지면은 어떻게 될 거야? 정부가 뭐를 하든지 간에 다 싫어하게 되는 거야. 반대하고 싫어하고 또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또 자기네들끼리 해먹으려고 저러나 이런 의심을 사게 되는 거지. 이미 하고 있지만 그 모르던 놓친애들까지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윤 정권 스스로가 거부권, 그 귀한 거부권을 써가지고 그 스스로가 민심을 막 부추겨가지고 반란을 조장시킨 거야. 반란을 조장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오히려 그런 반란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를 바라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해도 니네들이 결국은 정부를 따라올 거지 하고 뭔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자기네들이 미국 가서도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미국과도 어떤 조약을 맺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무리수를 놔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좀 보려고 했나?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의 영린이라고 또 그래야 되나? 그런 데를 건드려가지고 후벼 파고 밀어붙이고 마구잡이로 무시해놓고 그러고서는 이 정부가 뭘 해도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그냥 주저앉아서 어쩔 수 없구나. 정부가 그러니 어떻게 우린 받아들여야지 하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우리가 어떡할 거야. 저 권력 내려놓을 때까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쫓아내 줄 때까지 이거 어쩔 거야, 우리 힘없는 농민은. 뭐 이러는 걸 바라는 건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이 정부가 국민의 의식주를 가지고 마구잡이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을 휘젓고 있잖아.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사상적인 거, 이념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봐. 내가 독재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춥고 배고파야 한다 그랬잖아. 등 따시고 배부르면 국민들이 정부에 간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정부에 감사하지. 누가 간섭을 해? 지네들이 뭘 잘못하면 간섭하지. 근데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정치를 하나의 힘으로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 거를 아주 가나다라 이게 순서대로 착착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정부가 곡간이잖아. 근데 곡간이 정부가 쌀을 사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왜? 이유가 뭐야? 그렇게 사줘버릇하면 벌은 나빠진다는 거잖아. 문재인 대통령 때는 방법을 제시해줬어. 쌀보다는 콩을 심어라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거를 그렇게 해서 자꾸 그 양을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거든. 어떤 정책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라고. 근데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 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고 일 터지면은 그거 정부가 도와주면은 그거 퍼퓰리즘이라 그러고 도대체 퍼퓰리즘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말은 그냥 갖다가 쓰고 자기가 퍼퓰리즘 하면서 무슨 하여튼 거꾸로라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를 맨날 한다 그러고 정의가 없으면서 공정상식 없으면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는 제대로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자기네가 퍼퓰리즘 하는 주제에 부동산 사주고 뭐 별짓 다 하면서 그런 거는 괜찮고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고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당하지 않게 거부권을 자꾸 앞으로 여러 가지 안건마다 행사하게 되잖아. 그래서 하나하고 둘하고 그런 식으로 국회 상관없어. 니네들 뭐를 해도, 민주당 니네들이 다수당으로 뭐를 해도, 특히 민생을 돕는답시고, 야당인 주제에 니네들이 왜 꼽적꼽적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그 계속 거부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 나중에, 총선이 이제 1년인데, 총선이 될 때까지, 거부권을 하나, 둘, 셋, 하다가는 이제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하고 계속 거부권 하잖아.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거부권 두 번만 해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완전히. 근데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운 거야. 국회에서 민주당이 뭐를 하더라도 내가 거부권으로 뭉개면 돼. 이렇게 생각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뭐를 하는지 모르지. 뭐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있으면은 다 나라 말아먹는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민주당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작전이겠지. 국회 무시는 민주당 무력화 작전이다. 거부권으로. 자기는 그게 아주 좀 잘하는 건줄 알겠지만, 결국은 그게 자살골이야.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그래서 쌀을 안 사주면은 쌀 농사를 포기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생기겠지? 그러면은 그 농지를 싸게 사들여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런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건가? 또 그런 것까지도 용도 변경시켜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여기까지 생각이 닿더라고. 농지까지도 탐내고 있는 건가? 그러고 있어.